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아요?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나 옷 안 갈아입었나? 오늘도 힘내세요. 나 어제 옷이 이거였나? 예. 옷 안 갈아입었네. 샤워 안 했어요. 샤워 안 했습니다. 뭐야 미스테리. 아 1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핑하는 돈 낭비는 넘길 걸 넘기는 거지. 저런 놈들은 고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좀 쳐시고 나녀라. 아니 근데 내가 누구를 지금 뭐 고소하고 그럴 게 안 되는 게 고소했다 그래서 뭐 저 고소할게요 하면서 어그로 끌잖아? 그럼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이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저딴 걸로 고소해? 라는 반응이 나와요. 예. 욕먹을 때 무슨 욕을 하더라도 그냥 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기 하는 거지. 팬가게 감사합니다. 아 몰라 뭐 패드립 쳤는데 그냥 뭐 잘했어. 블랙했어? 잘했어. 형님 혹시 전우성의 만약에 말이야 노래 신청하면 두들겨 맞나요? 아니요 두들겨 맞을 건 없죠. 근데 오늘도 노래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노래 조금만 쉬었다가 예 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그냥 좀 자신 있을 때 노래할게요. 인형 이 컨셉 얼마 안 가니까 좀만 준거래. 아니야 오늘 내 방송을 진짜 제대로 꿰뚫어 보는 한 명의 그 피드백 해주는 팬이 있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오늘은 여러분들 되게 기쁜 날인 게 뭔지 아세요? 피드백 오는 쪽지 메일에 오늘은 사례 협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 방송을 아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랫동안 코트님의 방송을 봐온 결과 잠을 얼마 자지 못하였을 경우 오프닝 때 항상 반쯤 눈이 풀린 눈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지는 조심해야 될 때라 꾹꾹 참고 있지만 어제 방송에서 잠을 못 잤으니 너네 나 건들면 죽어 식의 표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걸 캐치했다니까? 예, 저 어제 살짝 위험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캐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분명 나중에는 결국 못 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하여 차라리 흠이라는 매니저를 새로 뽑았으니 악플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광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악플이 보일 때 하나하나 대응하고 찐텐을 표출하면 비호감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채팅 매니저를 지금보다 더 많이 뽑아서 소음기로 조용히 강퇴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트님의 특유의 매운맛이 없이 방송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약발방 성역 없이 까는 컨텐츠가 없어도 이건 좀 너무 오그라드는 칭찬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재능을 악으로 풀지 말고 좋은 쪽으로 지금처럼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흐뭇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 코트 나락 방지위원회님들 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피드백 예 잘 수렴하고 예 좀 방송할 때 되도록이면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예 저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 때 분명 잡아다가 욕 박으면서 시작하는 게 국룰인데 예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 이제 내일 정도부터 영상 올라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앞쪽은 조금 내려야 할 것 같아. 아 여기 살짝 저기 한 거. 저 머리 그 두피 염색 하려고요. 두피 염색 그 공짜로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갖고 예 그 협찬을 좀 받아갖고 두피 문신 한번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해가 밝을 때 그럴 때 이제 뒤통수 이렇게 이런 그 저 탈모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거 하지마 하지마 왜 하지마 왜 머리를 심으라니까 머리 심으려면은 그 뭐 라인 따고 뭐하고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게 있어요 머리를 심으면 또 그 심은 머리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두피에 문신을 하겠다 귀찮은 건 절대 안 하네 인정 나중에 머리 회색되면 비응신 같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점 찍는 거잖아 그게 뭔지 나도 알아요 어. 그래 잘하는 데 가서 하면 자연스럽다고 하잖아 일단 풀영상 채널에는 계속 이제 업로드 잘 되고 있는데 어. 아니 난 유튜브 가발 써보면 안 될까? 가발이요? 가발 쓰면은 그거는 그냥 아예 머리를 포기한 거야 왜냐면은 이제 두피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피부니까 근데 가발을 써버리면은 이게 완전 막히기 때문에 안에 땀도 차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뭐 요즘 가발 잘 나와서 어떻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가발 쓰는 거는 최후의 보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덕 아저씨나 이런 아저씨 그 저 빠꾸 이런 아저씨들처럼 예 저 오늘 112kg 찍었어요 어제 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진짜 그 거짓 배고픔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예 112kg 진짜 찍었습니다 거짓 몸무게라고 그거 어 근 한 8년간 원블레 유튜브 보고 왔다 잔뜩 열받은 덕분에 오늘은 춥지 않게 보냈다 고맙다 시간 동안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뭐 재미있었나? 예. 내가 원주율이 뭔지 몰랐어요. 원주율? 원주율이 뭐지? 그냥 수학 용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주율, 그냥 원에 대한 그, 저거, 그 계산하는 방법이더만. 예. 저 진짜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목에다가 내가 좀 제목에다가 좀 그걸 치긴 했지 내 생각을 원래 랄프가 풀영상을 흠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방송 끝나면 제목이 원래는 뭐 뭐였지? 원래 제목이 방구석 천문학자예요 맞아 방구석 천문학자 이거였는데 뭔가 그 파이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 이렇게라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야 그거 영상 제목 파이야 미안해로 좀 바꿔라. 이렇게 갖고 바꿨어. 네. 아 왜 사과하냐님. 사과할 사람들한테는 사과하고 그러고 이제 저의 그 안 좋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가긴 해야죠. 그건 팩트야. 코트 형 앞으로 매니저 두 명 고정이냐고. 랄프 형 인수인계 후 떠나는 거야. 아니야 안 떠나요 랄프. 랄프는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 저랑 계속 같이 살 듯해요. 예. 네. 그냥 보통의. 드려요. 보고 싶었어요 힐. 아 우리 또 100개를 나 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랄프는 아마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랑 같이 살 듯. 아니 지금 여자친구랑 말하는 거지 세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랄프 축의금 얼마 줄 거냐고? 그냥 저는 축가로 때울게요 랄프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럼 축가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결혼할 때 주례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보통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많이 하던데. 어. 아 주례는 원래 최근한테 맡기는 게 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사회에서 약간 원로급 같은 그런 이미지인 사람한테 맡기는 건가요? 주례라는 것은? 네. 이빨 잘 턴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아 주례를 요즘 돈 주고 사요? 아 그래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기독교면 목사님한테 어 맞습니까? 우지 영상 공부했냐고 어제 그게 다들 엄청 킹받았었나 보다. 예. 시작하자마자 우주 얘기가 겁나 하네. 피규어 받을 분 계신가요? 선착순입니다. 존나 킹받음. 아, 맞아요. 야 이거 낚시하는 거는 나락 많이 올라갈 때는 한 번씩 해줘야지. 이게 지금 뭐냐? 시작하자마자 임마. 에?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 오늘 밖에 잠깐 그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아침 10시 11시에도 영하 9도 7도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아싸리 잘 됐다 싶어. 어 사실은 방송은 한 5시간 정도 하는 그런 날 정도는 좀 잠깐 잤다가 낮에 일어나가지고 바이크 타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바람 쐬고 그러고 딱 들어와서 방송하면 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타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어 일바이크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탔어 아직. 부산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탔어요. 발티폰도 코둔 릴레이처럼 해주면 안 됨? 아까 보면서 미친 듯이 웃었는데. 아 그 안 그래도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끼리 어제 좀 회의를 하면서 코튼 릴레이를 다시 한번 살려보는 거 어때요 형님? 이러더라고 랄프가. 그래서 아 그래 코튼 릴레이?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망해도 어차피 참여 많이 안 해가지고 망해도 뭐 본전이니까 믿지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코튼 릴레이 다시 한번 재개해볼까 합니다. 예 코튼 릴레이 이제 카페에서 하는 그런 컨텐츠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튼 릴레이 레전드 편들이 있었죠. 코튼 릴레이가 랄프야 레전드 편 한 3개만 갖고 와봐봐. 아니 5개만. 나는 그거 코트 죽다 내가 죽었을 때 어 그리고 뭐 철구랑 몸이 바뀐 코트 그리고 도화랑 몸이 바뀐 코트 어 뭐 그런 거? 매체사로 줘. 아 오쪼라이님께 오쪼라구님께서 얘는 무슨 낯짝으로 방송 다시함 이러시는데 아 인간 대 인간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방송용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안 보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인간 대 인간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 먹고 살려고 뭔가 다른 방안이 있고 이것 말고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하겠지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모습이 상당히 추해 보이죠. 근데 제가 방송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방송용으로 얘기해 볼까요? 방송으로 갚고 싶어서요. 네. 방송으로 보답하고 싶어서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그리고 또
시청자가 저는 한 명이 보더라도 끝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아 이게 방송정리고 이게 방송정리고 예. 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족구 세탁기밖에 없다 생각하냐? 아 근데 아이, 아니에요. 세탁은 스스로 예, 전 세탁은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주접을 싸고 있네. 세탁은 스스로 해야지 누구한테 막 이렇게 기대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해 보이는 거죠. 제 생각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요즘 BJ분들한테 연락이 조금 오기는 와요. 오는데 좀 신기하죠. 예. 뭔 도탑기야 거기 가면 욕만 거쳐먹는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예, 세탁기가 터지지 않을까.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 준비된 컨텐츠가 아, 오프닝 때 컨텐츠 얘기하면 진짜 막 땀이 날라 그러네요. 예. 근데 뭐 준비를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 나중에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아가 K나 뭐라고요? 잠깐만요. 세아나 K나 합방 한번 하는 거 어때? 방송. 제가 내 구라가 아니라 저 요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진짜 완전 그 뭐냐 요즘 방송을 어쩌면 뭐 지금 이제 방송 복귀 4일차인데 완전 외딴섬 루트로 가고 있긴 해요. 왜냐면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항상 아프리카 켜놓고 이렇게 막 스크롤 내리면서 지금 누가 방송하고 있나 아 뭐 지금 탐방 가기 좋지 않나 뭐 이런 그 타이밍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예 안 봐갖고 예. 아니요 뭐 손절한 BJ는 없어요. 예. 뭐 손절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명언 있잖아요. 뭐 이 바닥은 영원한 친구도 적어도 없다고. 복염님이 왜 나락이야? 복염님 나락할 게 뭐 없지 않아요? 왜 나락이야? 복염님 빼야지. 낙태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최군이 아니 저 누구랑 연락하고 연락한다 BJ 누구랑 연락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웬만하면은. 네, 방송에서는 제 입으로도 타 BJ 언급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해요. 예.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실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실 쌓고 그렇게 해야죠. 예. 인심 회복 채훈이 고맙고 아 진짜 최근 가끔 언급했어요. 그렇군요. 고맙죠. 언급해준 건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급을 하는 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분위기 있잖아. 아, 걔는 절대 언급하면 안 돼. 약간 볼드모트 언급하듯이 악악 이것도 아니라 진짜 찐으로 짜증내는 그런 거.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언급 안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솔직한 말로다가 최근은 너 엄청 생각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래는 또 언제 부르실라나? 마일님 그 제 노래 원하시는 분들 약간 좀 여성 팬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일님은 여성분이세요? 예, 여자 시청자분이세요?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네. 네 찐 뭐라고요? 찐 여성. 몇 살이세요 혹시? 몇 살? 나이대가 궁금해서 어제는 이제 36 저랑 동갑인 여성 시청자분이랑 잠깐 소통을 했었거든요. 예. 정말 몇 살인지 궁금해서. 예. 나이는 말씀 안 해주시네? 아 24살이세요? 아 그래요? 아 24살이시고 왜 왜
왜요 왜요? 너 시작이야. 예, 뭐가 시작이야. 아 왜요? 아 그냥 나이가 궁금해서. 24살이면 딱 그 평균 나이대 같긴 하네요. 예. 뭘 좋아 죽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도망가세요. 아니 솔직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시청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되게 약간 조금의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해요. 예. 관심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분 좋네요. 예. 기분 좋게 해드렸군요. 제가 예. 기분 좋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예. 세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이제 복귀 4일차기도 하고 약간 방송 살짝 적응됐으니까 하는 말이라면 울어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기분 좋게 해주지도 마. 아 알겠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이 식동년 바로 방송 끝나고 쪽지 보낸다. 아 저는 지금껏 사귀었던 그 여성 팬분들이랑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인 적은 없어요. 예, 그거 진짜 위험 감수해야 되는 짓이에요. 적어도 먼저 오빠 좋아해요? 뭐 사랑해요? 오빠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오빠 너무 귀여워요? 뭐 이런 호감의 멘트를 먼저 치지 않으면 저도 아예 그냥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먼저 이렇게 다가와줘야지 뭐라고 이게 되지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은 무슨 저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그냥 팔로워 딱 이렇게 리스트 들어가가지고 얼굴 다 이렇게 구경 쓱 한 다음에 얘가 좋겠네 좋네 DM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대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면 좋대요. 아 초이스가 아니라 말과 달라요? 근데 이거는 좀 인정할 거야. 안마방 실장 한 팬은 먼저 연락을 받으신 그 예. 아니 그건 있어 진짜 못생긴 사람일수록 유혹에 취약해. 그건 팩트 아닙니까? 못생겼을수록 유혹에 취약한 것 같아. 그리고 못생기면 좀 더 성욕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내 생각 그냥 방구석에서 있으면서 그 방구석에 오래 있다 보면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하다 보면은 방구석 철학자가 되거든요. 못생길수록 성욕과 유혹에 취약한 것 같아. 추하면 추할수록 외모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끔은 너무 사무치게 외로워갖고 집에 있으면서 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내 다음 성교광 윤태훈 씨. 예. 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쭈구리 앉으면 바닥에 닿나요? 그걸 믿으셨어요? 죄송한데 난 쭈구리 앉으면 바닥에 닿아 얘들아 이러면서 그 예전에 그 족 같았던 그 멘트를 믿으시나요? 예. 그거 같아 그럴 정도면은 콩고 약간 그런 수준이어야 돼. 예. 나이지리아나 예. 배가 닿겠지. 그만하시고요. 요새 정치권에서 광주에 코스트코에 없는 거에 대해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광주 사람이라서. 광주에 코스트코가 없어요? 죽으려 앉을 수 없는 몸이야 뒤로 자빠져. 근데 코스트코가 뭐 우리 생활에 크게 그런 건가? 코스트코 하면 그냥 이마트나 다이소급 아니에요?
없는 거 개짜증 난다고? 진짜 코스트코 많이 이용하는구나. 난 한 번도 안 가봤어. 전 요즘 그 노브랜드가 좋던데? 과자 완전 대용량 있잖아. 이런 거 존나 큰 거 그런 거 막 살면은 막 8,000원 막 이러잖아. 근데 3,000원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만에 다 안 처먹죠. 예. 흠이나 랄프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갖고 얘네들이 하나씩 뭐 이렇게 뭐 사오고 그러면은 저한테 한 봉지씩 던져주고 가거든요. 사료 무슨 넣어주듯이, 예, 무슨 사식 넣어주듯이,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와가지고 하나씩 주고 가요.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브랜드 한번 가가지고 과자를 좀 많이 사왔었죠. 근데 광주에 코스트코가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지역 차별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코스트코 맘 아니에요? 하... 어제 먹던 거 계속 먹네. 매체에서 보내놨어요. 아 맞아, 그 이번에 다시 한번 살려볼 거거든요. 예, 이 코튼 릴레이. 영상 말고 링크로 줘. 어, 링크로. 카페에 있는 걸로. 다시 드릴게요. 어. 타인의 삶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솔직히 나 예전에 타인의 삶 그 컨텐츠 했을 때 약간 좀 방송에서 티는 안 내는데 조금 지겨웠던 건 있어. 어, 너무 평범한 삶인 거지. 그러면 사실 주목받기가 힘들어. 예, 뭐 특이한 건 있었죠. 농촌 시골 총각의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 털어, 어, 저 뭐야 소 여물줘, 어, 가축들 관리해, 뭐 염소 똥 치워 이런 것도 다 찍어갖고 자기 일상 올리면은 좀 아 얘 참 뭐 저기하게 사네. 감사합니다. 어, 그런 거. 어. 진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의 삶은 좀 들여다볼 만한데 그냥 이제 야간 편도류의 삶, PC방 알바의 삶 사실 뭐 너무 흔하니까. 맞아, 편도리 편순이들이 좀 많긴 했어. 맞아요. 컨텐츠 언제 좀 약간 오프닝 때 좀 입하고 좀 털면서 소통 좀 하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예, 좀 차분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튼 왜 자꾸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약발방 오늘의 이슈인데 왜 딴 걸 하려고 하지? 왜 혼자서, 아니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한 분께서 채팅해서 왜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안 하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혼자서 막 예 진지빠세요? 죄송한데 예 소통하다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어 링크 줬어? 어? 왜 이게 어 됐다. 그치, 이게 지리부리 얘께 진짜 좀 컸죠? 그 고도비만의 설움 해가지고 요게 요 콘텐츠 일부였지 일부. 네. 어. 일부를 내가, 그러니까 코튼 릴레이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가 첫 컷을 그려요. 어, 첫 컷을 그리면 뒤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려주는 거죠. 몇 컷으로 해가지고 내가 첫 컷을 이미 그렸었고 이게 벌써 언제야? 유튜브 방송할 때죠? 2016년 11월달. 미쳤다. 이렇게 오래됐구나.
6년 전이네. 그 제가 여기다 이제 좀 더빙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느낌의 예,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중에는 좀 뇌절이 심해갖고 이 컨텐츠 문제점이 뭐였냐? 나중엔 뇌절이 너무 심해져갖고 다들 그냥 일단 모든 만화에 다 어떤 그 뭐 딜도 라든지 뭐 그런 뭐 좀 성적이고 약간 좀 뭐 학문자위 막 이런 거 나오고 예, 진동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게 뭐 이게 웃기다 보니까 한번 누가 뭐 이걸 웃겨버리면은 코우처럼 뇌절이 계속됐었던 거지. 예. 그랬었어. 내가 그 여지껏 그 코튼 릴레이 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코트 죽다였어요. 예. 두 번째 게임은 죽다. 두 번째 거? 볼까? 퀄도 너무 좋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코트 죽다. 이 만화를 코트님께 바칩니다 해가지고 브금까지 딱 준비해주더라고. 방송에서 이 BGM 썼으면 좋겠다고. 근데 만약에 다시 하면 이제 BGM 제가 고르는 걸로 할게요. 이게 그거라서. 첫 컷은 내가 그린 거야. 코트 사망. 이거 아닌데 랄프야? 잠깐만요. 웃긴 거였어요. 인상 그 죽고 나서 산소호흡기 차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 기억 산소 재벌이다. 세 번째 거 보세요. 아, 세 번째 거였어? 아, 죄송해요. 제가 다른 거 볼게요. 제가 그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코트 죽다가 아니라 코트 기억상실증에 걸리다 이렇게 그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건 유튜브 첫 수입 그거잖아. 아니,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 다음 거였어? 이건 웃긴 거야. 이건 웃긴 거야? 이것도 볼까요? 유튜브 첫 수입. 아 웃겨. 이거 뭔가 웃기다. 잠깐만 방송하면 채팅창 안 나오네. 잠깐만요. URL이 도우미 채팅으로 되어 있네. 잠깐만 이것만 좀 넣고 할게요. 도우미 채팅 새로 고치만 해주세요. 됐어. 늦잠 잤다 구락 가고 방송 안 켜야지. 다음날 악구정. 장염 있다 구락 가고 방송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그 참 창피한 게 뭐냐면 방송 예전에도 내가 방송을 좀 이렇게 족같이 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야. 6년 전에도 방송을 족같이 했다. 2016년작이네. 맨 마지막 거야? 네 번째 거?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약간 기분이 좀 묘해지더라고. 이거 봤었을 때는 조금 살짝 슬픈 거 틀면서 한번 해보자. 더빙은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할게요.
아, 그냥 보기만 해줘요. 예. 지금 더빙하려면 마이크도 세팅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님, 전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그립습니다. 전 단지 이 지긋지긋한 죽어버린 삶을 떠나 이제 그만 쉬고 싶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외로웠는데 이젠 편히 쉬어도 될 텐데 왜인지 기억조차 그대로네요. 이게 나 여운이 많이 갔었어. 이때 그 코트닐레 했었을 때. 저건 되게 잘 그렸던 것 같아. 마지막 가서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난 건가요? 그 약간 좀 불안하네. 저거 그러니까 나도 약간 쎄했어. 매미들께 동안입니다. 그만 보자. 예, 그만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코튼 릴레이를 다시 재개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새벽에 첫 컷을 그려 놓을게요. 게시판도 살려 놓고 첫 컷을 그려 놓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컨텐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금 뭐 드려야죠? 예, 상금 뭐 예. 예전에는 막 치킨 주고 그랬는데 좀 올려서 10만 원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프리카한테 지원 받으면 안 되냐? 지원받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한테 뜯자. 아, 그리고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 올렸어요. 공지를. 그 이제 성지합 청단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코트를 웃겨라를 하지? 맞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성지합 창단을 이제 곡을 몇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유튜브 뮤직을 쓰거든요. 저 멜론 이런 거 진이 아예 안 쓰고 유튜브 뮤직을 쓰는데 힙합만 들어요 저는. 예, 진짜 안 올리지만 다 힙합밖에 없어. 그래서 오프닝 곡도 거의 힙합만 트는데 노래를 모르겠어요. 노래를 아예 몰라갖고 발라드가 뭐 어떤 게 좋은지. 지금 1위가 투표를 했는데 그 멜로망스 김민석 씨의 뭐지? 취중고백인데 리메이크 곡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1위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걸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멜로망스 언제적이야. 근데 랄프가 곡을 랄프는 발라드를 많이 들어요. 나랑 완전 취향이 달라서.
그래서 랄프가 정해놨는데 무슨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거 유튜브 커버 영상 개수 기준 그리고 노래방 인기 차트 유튜브 기준, 커버 영상 기준 그리고 멜론 차트인 기준 멜론 차트인 기준 그러면은 나름 저기 있게 한 건데 어쨌든 인기 있는 걸 해야 조회수가 나온다고 그건 맞아 오히려 마크2 거 재밌을 것 같다 고음도 많고 휘슬도 있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휘슬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게 완전 초고음이 그 링크 줘봐봐 너무 높던데? 그럴 거면 임영웅 거를 하라고? 죄송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DAFA 요즘 BJ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에 유입이 없고 아프리카 시청자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서 예 약간 틀딱 플랫폼처럼 이렇게 돼버릴까봐 약간 그런 게 다들 고민이던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임영웅 걸 하라고요? 예. 아 근데 왜 자꾸 노래를 까요 여러분들 발라드 시장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죠 예. 발라드 시장이 많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뜬다거나 그런 노래들은 정말 노래가 미친 듯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매체에 영향을 받았거나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이런 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딱 불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레전드가 쓰였을 때 그때 이렇게 좀 약간 역주행하게 되는 없는 노래 좀 그런 게 아닌가 사재기 노래들은 좀 하지 마라 해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잖아 사재기 노래라고 하기에는 조회수가 그래도 노래 영상이 조회수 몇 백만 건 나오면 그건 사재기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옛날 노래로 해라고 옛날 노래? 옛날 노래 다 한 거 같은데?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싹 다 했어요 유명한 노래들은 근데 그것도 조회수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좀 저기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성지합창단은 아마 그 멜로망스 김민석의 취중진담이 될 것 같아요 취중고백 난 취중고백보다 취중진담이 더 좋아 근데 아니 오늘 성지합창단 안 하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저 성지합창단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할 말이 많나요? 해븐도 개 좋아. 그것도 했어요. 예, 해븐도 했습니다. 예, 11시에 켰어요. 11시에 켰고 아, 벌써 소통한 지 1시간이 다 돼가네. 형 노래방 올릴 생각 없냐고? 저 노래방에 다 있어요, 제 노래. 노래하는 코트 하면 다 나와요. 제 노래 다 있어요, 노래방에. 쉬즈마인도 있어요. 세 개만 있어? 아 진짜? 된장찌개 좋아해 She's mine 이비가 오늘이 지나면 까진가? 괜찮아 뭐 기억해 줄래? 괜찮아는 없는 것 같아 괜찮아 있어 몰라 오산타는? 우산은 있어요 오산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제 노래를 들으시긴 들으시는구나 진짜 언제 들어요 내 노래를? 에? 멜론에 이런 걸로 막 들어요? 졸라 신기하네 아 진짜로? 똥 쌀 때 똥 싸면 저 뭐야 똥 잘라 그 똥 쌀 때 들으면 잘 때 유튜브로 들음 레알 아 어떤 분이 안마방 갈 때 제 노래 듣는다고 하시는데 가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그거 아세요 불법이에요
아마방 가는 거 불법입니다. 예, 불법 저지르지 마세요. 예. 단속 뜨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안 갔습니다. 아, 안 갔어요? 안 가셨구나. 담배는 피하겠다. 안 되겠다. 아, 씨발. 자, 담배는 피울게요. 네, 알겠습니다. 술 마실 때 밤에 퇴근하면서 이비가 자주 들음. 코트님, 반성, 범죄 일으키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 마지막에 뭐 약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형정 보면 알아볼 텐데 용케도 숨기고 살았네. 어깨 안 걸림?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후드티까지 위에 완전 무장을 하고. 예, 그러게. 이걸 내가 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 배 보면 안다고요? 근데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막 배가 막 많이 나와 보이지 않아요. 예, 실제로는 다 팬들이 했던 말이 다 그랬어요. 그 바이크 타는 팬들이랑 이렇게 또 정모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모였을 때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을 때 형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나왔네요 그러던데요. 아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예. 뭐 나 성 형 엄청 뚱뚱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아니네요 그냥. 인간 지문 걸어 다니는 스팸. 얼굴 보고 침을 못 뱉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빈말이야? 먹이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배만 이렇게 많이 나온 채 대한민국 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배서 생각보다 더 나왔다고 합니까? 그런가? 압도적이라서. 그렇죠. 단단히 표정 지으면서 물어본 거 아님? 아니 아니에요. 예. 담배는 필게요. 이만 모르겠니? 면전에 대고 개돼지 런청비 틀어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이스블랑이요. 근데 담배 뭐 피는지 왜 물어봐? 3500km야 키우키우. 담배 뭐 피는지 왜 물어봐? 각자 다 피는 담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소한 1년은 피는 듯? 아 담배 안 피시는구나 서희님이. 서희님이 요즘 자주 보이네. 요거 그 안에 캡슐이에요. 캡슐 터트리는 거예요. 담배를 아예 안 피니까. 오 되게 순수한 질문이다. 입으로 뭐 터트리는 거예요? 캡슐이요? 면상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고요. 여자 아이디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근데 여러분, 난 다 읽어요. 건빵 채팅도 읽고 다 읽어요. 다 눈으로 스캔 가능해요. 예. 네. 알려줘요 왜 그런지 면상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알면 이렇게 있겠어요? 입술 오물거리면서 진짜 맛깔나게 쓰네. 돼지는 역시 모든 맛있어해. 샤워는 안 했어요 아직. 샤워 뭐 나중에 할게요. 왜 샤워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세요? 네? 냄새나는 것도 아니면서. 아 짜증낸 거 아니에요? 내 짜증낸 것처럼 보였어? 아, 짜증 안 낸 거야? 짜증 안 냈어요. 예. 내일 샤워할게요. 예.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샤워할게요. 냄새는 안 나는데 냄새나게 생기셔서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약간 간섭받는 걸 좀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뭘 샤워하는 것까지 간섭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샤워 방송하자 이참에.
싶어요. 배경 너무 상막해 보여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오히려 크로마키 한 게 더 나아요. 크로마키 치우면 집이 좀 어수선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컨텐츠 할게요. 예,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예, 일단 다들 아시죠? 예, 카페 탐방부터 시작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근데 같은 시간대 아프리카 리스트 본 사람들은 이 새끼는 뭐 재방송인인가? 거기다가 옷도 똑같은 거 입고 후드티 하나만 갖고 와봐봐. 후드 그 집어. 아무 다른 거 안 입었던 거. 아니 시방새야, 너 질차댔다가 잔소리 존나 들었잖아. 누구한테요? 아 이거 말고 이건 너무 많이 입었어. 생각이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일배하냐고요? 구라까지 마세요. 전 일배 방송 한 적이 없는데 너 코트 봐? 너 일배해? 이 반응이 나온다고? 개소리죠? 개소리쥬? 뭔 일배 수장이야. 코트 방송 볼 바에 일배하라던데? 그래요? 진짜 내 방송 숨기면서 봐요 다들? 진짜로 우리 형이 온갖 불법은 다 저질러도 일배는 안 해 개야. 숨어서 봐요? 아 존나 엇가 존나 심한. 아니 무슨 방송을 저기를 해. 말도 안 쓰라고 있어. 저 방송 쉬면서 쉴 때 PC방 좀 다녔었는데 PC방에서 다들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보고 그러던데요? 네. 야 옷을 왜 입혀주냐. 내가 뭐 어디 불편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옷을 주면 되지 옷을 입혀주고 있네. 왕따가 됐다가 본다고 말 못해요. 아. 난 우리 주방 사람들한테 약발방 다 퍼뜨림. 아 맞아요? 주방 사람들한테? 주방에서 일해?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입네. 어 이 옷에서 전 여자친구의 냄새가 나네요. 와 이게 진짜 향수가 사람의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나봐. 그래서 향수를 뿌리나봐. 전 여친의 냄새가 나네요. 아 진짜로? 향수 냄새 살짝 나네. 나한테 없는 향수인데 이거? 예. 왜 또 날아가세요? 예. 도시 자기야? 형 복귀할 때 여자친구 드라마 보는 거 끄고 구글 캐스트 연결했습니다 형님. 다른 사람들은 대충 가려도 안 보이는데 형은 대충 가려서 가려진 외관이 아니어서 숨어서 보고 다녀. 아니 그러면은 봐봐. 내 폰 어딨냐? 네, 잠깐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볼 때 코드 방송 켰구만. 하, 이 새끼 또 늦었구만. 딸 보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살짝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서 어디 가서 봐요? 화장실 가서 봐요? 봐요? 아 라디오 모드 귀에다 꼽아놓고 아. 네, 이제 뭐야, 앞으로는 너무 정확해. 네, 앞으로는 좀 제가 들킬까 봐 안 봅니다, 형님. 예, 네, 이불 밖에서는 들킬까 봐.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 볼 때 덜 창피하게 방송할게요. 이것도 내가 풀어 가야 될 숙제네. 난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콧구멍 다 했을 때 친구들의 눈빛. 그럼 그 친구들은 아동을 틀고 말지. 아 차량이 아동을 틀고 만다고요? 쪽팔려서 라디오 모드로 코트 표정 상상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어딜 가다 어딜 가도 좀 창피한 친구구나.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어. 너 걔랑 친해? 아니 그냥 그냥 어쩌다 본 건데? 방송 보다가 누가 들어오면 야동 들킨 거 마냥 바로 창났습니다. 세상 쪽팔림 진짜. 아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 어, 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자, 안 창피하게 할게요. 진짜로 네 방송 보다가 4년지기 친구들한테 뺀지 먹을 뻔 봤어요. 형 방송 하나에 제 인생이 갈려야 합니까? 알았어요. 이제 창피한 짓 안 할게요. 사과 안 칠게요. 예, 네, 사과 안 치도록 할게요. 열개 고맙습니다. 늦었어요? 근데 뭔가 좀 재밌는 거 있으면은 좀 친구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좀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유튜브 알고리즘도 참 좋긴 하지만 이게 입소문도 은근히 또 좋거든요. 재밌는 거 있으면은 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링크해가지고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올려주세요. 손절당할 일 있냐고? 하... 말이 심하네 오늘.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미 소문 날 대로 나섰습니다 형님. 형이 사고 안 터졌을 때는 가려서 봤는데 이젠 숨어서 봐야 해. 근데 일반인들 반응은 약간 그럴 것 같긴 해. 내 영상을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추천해갖고 또 보여주면은 일단 물음표 하나 올라갈 것 같긴 해. 카톡에 물음표 하나 딱 올라가고 어 그 다음에 얘 그거 아님? 그리고 뭐 기준? 나에 대한 기준 걔 아니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치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해. 부끄럽습니다 형님. 유튜브 때부터 펀드를 갑제다 비글즈로 잘 나갈 때 얘 무면허 아님? 바로 공중군에 되었습니다. 리리움 숨겨서 본 범죄자 방송 아직도 빨아주냐고. 아 진짜요?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얘가 누군데? 하지 너 일베에? 뱀이에? 코트바? 동급? 형님 파이보다 민심이 안 좋으세요 리울은. 유튜브는 추천해도 돼. 근데 아프리카라는 어플을 여자 앞에서 언급하기 빡세. 10개 감사합니다. 나 친구한테 형 방송 추천했다가 연락이 안 돼. 형 어떡해? 형 그래도 SNL에서 형 패러디 한 거 봤을 때 기분 좋았지. 조금 아니 허성태 배우님 그거 했을 때 약간 자다 일어나서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약간 흐뭇하긴 했어요. 어쨌건 뭐 나쁘건 나쁘게 알려지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유쾌하게라도 조금은 그렇게 알려져서 좀 다행이지 않았나. 그래 몰래 보는 맛으로 보세요. 예. 전기한테 손절당한 소감 좀 말해줘 형.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내 슬퍼질라 그러지. 씨발 방송해야 되는데. 아, 괜히 얘기했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트님 수갑 차보셨습니까? 아니요? 수갑 차본 적은 없어요. 예.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채워본 적도 없는데요. 수갑이 어디서 수갑을 채워요. 이거 팩토피콜로 뽀뽀대는 와 존나 웃겨 존나 느리하고 하면서 오바나 요즘 여보하는 거냐 그만해. 전기가 형 때문에 억지로 고시원 들어갔다던데 이건 억지죠. 예,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억울하다는 듯 처지 비관하지 마. 빰 따고 때리기 전에. 앙아로님 알겠습니다. 예, 정신이 버쩍 드네요. 예. 맞진 않았는데 진짜 싸대기 맞은 것 같은 느낌이네. 알겠습니다. 싸대기 올리기 전에 뺨 따고 때리기 전에. 예. 저 원래 맞아요. 저 예전에 가수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오디션 떨어지고 막 관심도 없는 춤 연습 시키고 막 스트레칭 요가 이딴 거 시키니까 예. 현타 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게 마지막 이제 가수에 대한 도전. 예. 이 형 연예인 됐으면 지금 딱 승리 포지션일 듯. 이야! 아 씨발 멘탈 나가겠다 오늘. 아 오늘 좀 채팅 많이 맵네. 예. 아 존나 맵네요. 왜 이렇게 맵지? 코인으로 좀 드셨어요? PC방에서 홍침캠은 돌려줬어. 그러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짝수가 노랬네.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질. 영욱이 형이 아닌 게 어디야 형. 아 고영욱 씨? 코영욱. 아 진짜 눈물 날라 그러네. 잠깐만요. 아 승희는 잘생기기라도 했지. 형은 애유. 빡세구만. 근데 다 감수해야 방송을 하려면 다 감수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제가 예전에 약간 제가 연예인 아닌데 연예인들끼리 예능인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뭘 잘했다고 울어 나눠 보야 안 보야. 약간 좀 뭐 감수를 해야 된다. 악플이 달리거나 뭐 싫어하는 것에 대해 뭐 미움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악플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 그러잖아. 강호동 씨인가 뭐 예전에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욕 먹는 것도 하나의 뭐 관심이다. 근데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이해를 못했었는데 근데 연예인 아닌데 그래도 그 나중에는 조금 이미지가 좀 완전 개 바닥을 쳐버리니까 딱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이제서야. 잘 돌아왔어 죽은. 이제 사고 치지 마. 그래 오빈이 오랜만이다. 너가 저기 형한테 항상 버섯 보내줬던 애지? 고맙다. 오랜만이네. 좋겠어, 형. 그래요. 이제는 진짜 실수 안 해야죠. 그건 팩트예요. 예.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도 그 생각 가지고 복귀한 거니까 좀 앞으로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자
컨텐츠 갑시다. 예, 컨텐츠 갑시다 이제. 자, 이따가 지금 12시 소통을 좀 많이 하긴 했네. 예, 할 말이 많네요. 예, 오늘의 이슈. 예. 인터넷 방송 게시판 살짝만 보고 갈게. 아 맞아, 어제 방송 소통하면서 자기 게시물 좀 봐달라고 계속 그 도배하던 애가 한 명 있더라고. 근데 얘 되게 좀 유명한 애더라고. 이 짤 있잖아. 얘 콧박이야. 얘 콧박이더라고. 이거 커뮤니티에 되게 많이 퍼진 짤인데, 어제 뭐 혹한기 짤, 혹한기 관련돼서 뭐 이렇게 이슈 막 다루고 하다가, 어저께 자기 방송 타고 싶어 하고 계속 별풍선 쏘면서 이거 봐달라 그랬었는데, 내가, 이 짤 진짜 유명한데, 코붕이었다니.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야? 콧박이는? 이 사진의 최초 유포자나 시간, 오른쪽 친구의 연락처에 대해 도움 주시는 분께 기프티콘 증정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 두 사람은 이제 뭐 모르는구나.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소식을 모르는데. 이젠 왕따 당하겠네. 아이씨. 예. 네. 87년생 동갑인가봐. 새벽에 엄청 빡쳤었나 보다. 이걸 그려갖고 설명해주네. 친절하게도 옆에 거리 씨발 돼지 개씹새끼야. 다리 평면팀이야 이 병신아. 둘레 길이 씨발 뭐 그림이 잘못? 네 내동기 잘못이야. 뚱땡이 성지고 빡대가리 새끼야. 아이고 인성이 어서 오고. 그래 인성이 너 아직도 트위치에서 방송하냐? 하지마. 그만해라. 아프리카에서 할걸요? 아 쟤 아프리카에서 하냐? 네. 하지마. 그 가끔씩 네 시청자 한 명에서 세 명 될 때 있지 인성아. 그거 사실 랄프랑 나랑 흠이야. 그거 사실 우리야. 부캐로 들어가서 담배 피면서 우리끼리 보면서 에휴 병신 이러고 그냥. 그거 우리야. 세 명까지 늘어날 때 한 번씩 놀랬지? 우리였어. 팬들이 가끔씩 이제 그 디코에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방송 안 할 때? 게임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때 막 방송 켜져 있다고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 귀신같이 다 한 명씩 봐. 안녕하세요 사진 속 인물입니다. 아 그래. 어젠 제가 취해서 추억팔이 하느라 죄송합니다. 재봉아 살아있니? 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재봉이었어? 그 짤에? 아이고 나 진짜 너 되게 유명인이야. 맞지? 고마워 100개. 고민아웃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쌍욕 존나 박네. 원래 카페에서 나한테 욕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지인 거지. 와, 씨발야, 나 장난치냐 지금? 아, 이때 진짜 감 없을 때였는데. 뒤에 조명 봐. 벌칙 한다고 집에서 이런 거 만들고 있었어. 거의 허팝 TV였어. 아프리카 복귀를 했는데 유튜브 하다가, 유튜브 감성이랑 아프리카 감성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막 우리 둘이서 막 랄프랑 나랑 뭘 해야 시청자들이 재밌어 할까 하면서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집에 저거를 갖고 와. 저거 뭐라 그러지? 저거 보고 뭐라? 전동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갖고 와봐. 야, 여기다가 나무 막 그저 나무 젓가락을 해갖고 이렇게 깔창 이렇게 해갖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볼까요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철물점 가고 막 본드 사고 뭐하고 해가지고 진짜 감 뒤지게 없다. 코딩 요즘 좋아 진짜. 어떤 상황이든지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보기 좋다.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첫 댓글을 내가 달았어. 왜 이렇게 좋은 글에 댓글을 아무도 안 달지? 계속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댓글 달아야겠다. 댓글 달았어. 댓글 좀 달리라고. 좋은 글에. 이거 누가 찾았더라? 나도 없는 짤인데 이걸 어디서 누가 찾아갖고 올려줬는데, 이거 막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 이 PC방 알바할 때? 나 PC방 알바할 때 시절이라서 찰스 맨슨 드립 존나 웃겼는데. 진짜 족같이 생겼네. 기웃기웃. 엘프야 문 좀 열어라. 좀 덥다 야. 그 피드백 시간 조금만 더 갖는다면 예전처럼 이렇게 채팅창 옆에다 띄워놓고 녹화를 눌러갖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렇게 채팅창을 따로 띄운 거는 모바일 방송할 때나 이렇게 했지, 캠 방송할 때는 이렇게 안 띄웠었어요. 예. 네. 그 옆에서 또 녹화를 따로 해줘야 돼가지고 되게 좀 귀찮은 부분이야, 맞지?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지금처럼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가독성이 나쁘진 않잖아 지금 이것도.